진이 박혀 있어서 여름에 있으면 너무 시원해 보이는 뱅글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매치해도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건 너무 많아서 뭐부터 보여드리지? 자라 가방은 여기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라는 먼저 이 여름에 정말 어울리는 이런 엄청 맥시한 기장의 스커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라에서 구매한 제품은 굉장히 팝한 네온 컬러의 치마입니다. 이건 사실은 바지예요. 뒤에는 바지고 이렇게 막혀있는 바지고요. 앞에는 랩 모양으로 치마예요. 굉장히 짧은데 이런 건 바닷가 갈 때나 그럴 때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벨트도 끈으로 되어 있어서 리본 묶는 형태입니다. 가격은 45,000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너무 팝한 컬러에다가 또 팝한 색깔을 하면 그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고 또 팝한 컬러가 부담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코디를 하면 어떨까 해서 구매했는데요. 이건 굉장히 커다란 박스 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허리가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입게 뱃살을 부각하지도 않고요. 약간 이 어깨 부분도 넓기 때문에 약간 내려오는 식의 오버사이즈 박스 티입니다. 미키마우스가 있는데 색깔 보면 회색인데도 그 좀 뭐라 그러지? 바란 회색 같은? 회색은 잘 안 어울리는데 이 색깔은 괜찮고 또 같이 매치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느낌이 나올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자라에서 끝도 없이 나오죠? 이 바지예요. 다 이렇게 올라왔죠? 만두피처럼 올라온 바지가 하이웨이스트로 예쁜데 그래서 크롭티도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벨트가 너무 특이한 거예요. 벨트가 이런 식으로 라탄 왕골 소재의 벨트의 끈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요즘 보그 런웨이에서 새롭게 나와서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이번 SPA 브랜드를 돌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브랜드 런웨이를 그대로 가져온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나이대가 너무 어려 보이지도 않은 반바지를 찾으신다면 이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듭이 져 있는 상태로 마린 룩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게 뒤 같은데 사실 이게 앞이에요. 여기가 뒤입니다. 기장도 너무 길지 않고 접혀져 있어서 다리를, 허벅지를 날씬하게 보여줘요. 아, 잠깐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여러분 지난번에 명동에서 구매한 반지를 오늘 했는데요. 제 영상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포인트가 되고 특히 이런 네일을 블랙과 함께 같이 하면 더 예쁜 그런 반지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벨트 굉장히 두껍죠. 이거는 매듭이 안 되는 형태로 이렇게 그냥 조이면 되는 건데요. 전 지금 이게 잘 샀는지 좀 고민이 돼요. 왜냐면 너무 두꺼워요. 뭐라고 해야 되지? 배는 커버가 되는데 뭔가 불편해. 그리고 벨트를 넣는 구멍에 안 맞아서 안 좋고요. 특히 바지가 얇은 경우에는 다 너무 주름이 생기고 모양이 예쁘게 잡혀지지 않는 벨트라 제가 코디를 해보고 이걸 구매할지 안 구매할지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가격은? 가격이 세네요. 35,000원. 야외에서 입을 옷은 이렇게 컬러풀한 옷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블라우스를 구매했는데요. 전 여성스러운 블라우스보단 이런 식의 셔츠형 블라우스를 많이 입습니다. 지난번에 풀앤베어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런 형태의 옷이 더 여름에는 나의 품위도 살리면서 시원한 느낌의 제가 잘 입는 옷입니다. 이거에다가 반바지 입어도 되고요. 여기 앞에 이렇게 묶어서 짧게 하는 건데 배가 보여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대로 내려서 바지 속에 넣어서 입으시면 또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화려한 프린트의 옷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 색깔이 있었는데요. 웜톤의 얼굴에는 이 색깔이 주황 느낌의 빨강, 노랑, 주황색이 어울렸고 나머지는 쿨톤이라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입은 이 티셔츠. 이 티셔츠는 되게 화려한 프린트가 있죠. 여기에 바지도 화려한 걸 사고 싶었는데 그런 바지가 없었어요. 자라의 티셔츠는 사실은 추천하지 않아요. 자라 옷은 한번 빨면은 이 목 있는 부분이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지금 이 티셔츠도 그런데 그래도 저는 사실은 급하게 샀던지라 100%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고르자면 끝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건 한 90%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고요. 최근에 옷장 정리를 많이 해서 티셔츠를 몇 벌 살 수 있어서 산 거지. 만약에 정말 고르라면 저 같으면 이것보다 좀 더 탄탄하면서 시원한 재질을 고를 거예요. 이것보다 까실까실한 면 있잖아요. 이거는 좀 더 저렴한 면이라면. 하지만 프린트가 예뻤기 때문에 구매한 거라 추천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구매한 건데 이거는 린넨 바지예요. 이 바지도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엉덩이가 커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제가 자라 편에서 입은 거 보여드렸죠? 살까 말까 해서 사실은 이 옷을 고민했었는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나가기 좀 죄송해서 조금씩 구매를 하게 되네요. 저는 미니멀리스트인데 패션 유튜브를 하면서 이게 좀 딜레마입니다. 일단 100% 린넨이고요. 그래서 주름 있는 상태로 그냥 입는 바지예요. 전 흰색 바지가 없는데 약간 아이보리 색깔은 저한테 잘 어울리는 색깔이고 그 긴 바지 입고 싶을 때 이런 거 입습니다. 너무 비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건 80% 마음에 드는데 완벽하게 마음에 들려면 이런 색깔에 일자로 그냥 몸에 핏 되는 제가 원하는 디자인은 그거지만 만약에 엉덩이가 너무 없고 그냥 날씬하신 분들은 이런 바지 편안하게 입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누구나 몸에 일자 바지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쫙 붙는 바지가 아니라 펑퍼짐한 마른 분들은 이런 거 입으면 마른 분도 그냥 마른 식으로 일자로 떨어지는 게 좋지 이렇게 두꺼운 옷은 그냥 편하기만 한 옷? 이거 입고 이렇게 막 주저앉아도 되는 그런 옷입니다. 바지의 가격은 59,000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공지, Another Stories. 저는 여기서 가방을 구매했는데요. 이 가방이 너무 예뻤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이 가방 여름에 쓰면 너무 예쁘겠죠? 근데 좀 무겁긴 해요. 89,000원이에요. 가격이 좀 있죠? 그렇지만 Another Stories 물건은 이거 100% 핸드메이드고 100% 우드. 다 나무로 짠 건데요. 이렇게 손잡이가 작지 않고 동그래서 예쁘고요. 보통 이런 소재는 갈색이 많은데 초록색이라 예쁘고 열었을 때 손이 팍팍 들어가서 편합니다. 저는 작은 물건은 여기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 정도 작은 물건은 제가 갖고 다니진 않고요. 이 안에 이렇게 파우치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을까 했는데 사실 그냥 여름엔 편하게 들고 다니기에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바닷가 갈 때 이걸 쓰면 어떨까 하는데 예쁘죠? 만족하는 가방입니다. 또! 제가 선글라스가 미러형 선글라스가 하나 있는데 너무 스크래치가 잘 나서 이번에 구매한 건 Another Stories의 선글라스입니다. 이런 식의 선글라스인데요. 저는 이렇게 캣 아이로 위로 올라가는 선글라스 좋아해요. 여기 위에도 저의 그 로고가 이런 모양이잖아요. 저는 이런 선글라스 좋아하고요. 뭔가 좀 더 세련되게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그런 얼굴이 있고 이건 약간 리프팅 되는 것처럼 얼굴이 위로 올라가는 느낌도 나서 좋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뱅글이랑 같이 세트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가까이 보시면 여기 호피 무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렌즈가 이 광대 밑으로 내려오면은 진짜 얼굴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여기 안을 모아주는 형태의 그런 선글라스가 필요했는데 다 껴봤지만 이게 제일 예뻐서 구매했습니다. 가격 39,000원입니다. 마지막은 모자인데요. 제가 모자 진짜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이 모자가 가장 예뻤습니다. 모자가 뭐 다 똑같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뭐 유명한 브랜드 있죠. 헬렌 카민스키 그런 모자를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물놀이 한 다음에 제가 모자가 엄청 망가지는 걸 보고 구매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 저렴한 모자 망가지는 걸 보고 아 좀 비싼 모자를 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년 지나면 모자의 쉐입도 많이 망가져서 그게 좀 걱정이었는데 자, 이 모자를 구매했습니다. 이 모자 구매한 포인트는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너무 찌글찌글 되지 않게 강하게 힘이 있는 소재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끈이 있는데 끈이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끈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는 잡아줘서
점점 넓어지면 약간 중절모 느낌도 나고 우아해 보이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인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Forever 21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챙이 큰 건데 나를 봐, 나를 부각시켜. 뭔가 내가 약간 너무 공주 같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냥 뭐 일요일 아침 브런치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이런 시티에 도시에서 그냥 이렇게 캐주얼하게 데일리로도 쓰고 싶은 그런 모자를 사고 싶어서 이걸 샀습니다. 이건 가격이 39,000원이고요. 이것도 사이즈가 있네요. M 사이즈를 구매했는데요. 다 써보시고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은 그런 사이즈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런 식으로 너무 푹 들어가지 않게 약간 비스듬히 쓰면 예쁜 모자입니다. 햇빛을 갈아주는 건 더 챙이 넓은 거겠죠. 그렇지만 바닷가에 여름에 또 몇 번이나 가겠어요? 이 정도면 저는 햇빛도 가려주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자라 구매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보여드린 엄청난 하울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다고 제가 소비를 조장하는 건 아니고 저도 이거 사는데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사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즐거워하기보다는 일처럼 느끼면서 구매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여름 바캉스를 위해서 구매를 하시려던 분 SPA 브랜드를 둘러보면서 어떤 물건이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은 오늘 보여드린 하울을 보시고 꼭 마음에 드는 아이템 있으면 구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버시카는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의도 IFC몰에 갔을 때 버시카는 그렇게 구매할 게 없었어요. 지금 모든 브랜드들이 여름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세일해서 저렴한 제품은 아니지만 군데군데 세일이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한테 정말 제일 잘 어울리는 물건을 하나 구매하는 게 낫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구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